한글. 네, 여기 이런 앱들이 있습니다. 예, 요거 파일로 받으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예, 좀 내려가 주시죠. 예, 요거는 이제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이들과 호흡하고 인성교육하는 거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스북 글인데요. 이거는 얘들아 이 물고기 이름 아냐? 이게 삼시 되는 거다. 방학 때 집에서 삼시 새끼 먹으면 이렇게 죽고 나서 이렇게 된다. 이거를 방학할 임박해서 방학 임박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침밥 먹으면 엄마의 눈앞에 줘서 사라져주는 센스. 니네만 우울한 줄 알아? 니네 엄마들 더 우울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중딩이들하고도 이렇게 그런 대화를 하는 거야. 교실 안에서 조회 시간에 이런 얘기 해보세요. 저 아줌마 왜 또 딴 소리 해? 이러지. 근데 이렇게 하면 킥킥거리고. 이거 삼시기는 저기, 주문진? 주문진에서, 이, 바닷가 횟집에서 찍은, 직접 찍은, 직접 저작권 쓰여. 그 다음에, 점심은 오므라이스로 주겠다. 여기 제가 오므라이스 방학 때. 삼식이 안 되려면 이 정도 해야 돼. 오므라이스 S자 송신이야. 요렇게 인성교육 요렇게 해보자. 말로 하는 인성교육. 자 여기는 잡초연구 잡초한 ESC를 눌러주시죠. 잡초한 불이 어디 있으냐? 여기 빡시기 안하고 어디? 그다음에. 저희는 축구부 애들이 있어요. 축구부가 감독님이 얼마나 빡시게 애들을 하는지 기본기 훈련하는데 거의 살인적인 훈련을 해요. 그런 걸 영상 찍어서 얘들아 꽤 애들은 시합을 해서 이기는 거 이겨야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중학교 단계에서 이기는 게 뭐가 중요해요. 얘네들 기본기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얘들아 시합도 훈련일 뿐인 거야. 경기도 훈련일 뿐이거든. 이렇게 이날 4대2인가도 줬어. 다음 체육활동 장려. 이거는 특히 남자애들에게는 대한민국 남자애들은 남자애들이 이것에서 탈출하게 하는 방법은 안아공. 저는 학급비에 이 축구공 하나가 2만원 정도 새거 농구공 하나 3만원인데 1년 동안 교실에 공이 떨어지질 않게 해요. 왜? 사내 녀석들은 나가서 막 이 에너지를 빼고 들어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여기 살아가지고 선생님을 잡아먹어. 이 에너지가 너무 심니까. 이렇게 공이 떨어지면 벼룩시장. 집에 바람 빠진 공, 벼룩시장. 그래서 1년 내내 교실에서 공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점심시간에 교실에 있지를 못하게 돼. 나가 왜 교실에 있냐 이 콘크리트 바닥 속에 나가 왜 얼마 줄냐 바깥에 나가 그 내가 잘 내쫓아요 그게 왜 아니 얘네들은 이 녀석들이 얘네들 지네들끼리 프로 축구 영국의 뭐 프로 톱 한 팀은 토트넘 그거 한 팀은 아스널이래. 거진 녀석들이 아침 반가워로 체육 선생님께서 해주시는데 제가 막 스포트라이트를 막 비춰주는 거야. 송 선생님은 카파라치야. 그래서 페북에 올려주고 이러니까 얘네들이 학교의 주축을 이루는 거예요. 분위기로. 놀라운 패가 생기는데 얘네들이 학교 남자애들의 분위기로 관제해요. 저 뒷동네에서 엉뚱한 짓 하고 우울한 짓 하고 학교 안 나오고 했던 애들이잖아요. 걔네들이 저것들이 뭐라고 폐북사가 되는 거야. 그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운동장으로 나와. 그래서 학교 정치의 분위기가 달라져. 그래서 폐북이 인성교육에 엄청난 봉사활동 리얼 삶과의 연관성.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오더니 이 옷을 버리려고 한다. 서육시장
무료로 준다. 그 삶과 아이들의 삶과 밀착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무기력한 모습을 낼 수 없다는 걸 보일 수 없어요. 봉사활동을 만들고 그다음에 장애의 극복 니쿠이치치 이야기 장애인의 일단 주관에는 니쿠이치치로 자꾸 여러 선생님들이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혹시 못 본 아이들에게 위치점이나 페이스북에 올리고 내 애들이 야 이래도 이러고도 사는데 내가 우울해하는 건 참 다당치 않다. 그 다음에 우리들의 삶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적발 발달장애인 거죠. 다음 진로탐색. 여기는 저의 전속 이발사의 이발관입니다. 우리 동네 이발사 이분이 40년을 하셨어요. 제가 오지랖이 이거예요. 카톡 친구가 왜 9,000명이냐. 이분을 진로탐색에다가 강사를 모셔요. 그리고 이분이 가면 골동품 상을 만들어놨어. 옛날 이거지. 이 뭐 다 이렇게 옛날 기분 다 푸른 불 나무들. 그러니까 여기서 직업에 귀천이 없음도 알려주고 애들에게 전문성 향상할 수 있도록 재능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아 내가 만화를 잘 그린지 알았더니 알고 보니 나만큼 그린 애들이 전국에 몇천 명 몇만 명이다. 두려워 마라. 너의 경쟁 상대는 남이 아니라 누구야? 너 자신이다. 빡센 진로주고 폭력 예방 이거 오빠가 결혼할 여자 인터넷에 기사가 뜬 거예요. 이게 새언니가 새언니가 아 오빠랑 이제 결혼 날이 오고 왔는데 보니까 이 여자가 누구야? 옛날에 자기를 왕따 시킨 가족.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그래서 말썽 날라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보면 이렇게 리얼하게 세상은 다 안다. 네 너로부터 나간 거는 반드시 돌아온다. 이자 붙여서 그런 걸 애들한테 주노마저 말로 소리치르고 말로 힘주고 이럴 필요가 이 글 한편에 내가 지금 뻘짓했다가 내 인생이 어느 순간에 훅 갈 수 있다. 실제 인터넷 기사예요. 인터넷에 써있던 걸. 그 다음에 감동의 이야기. 감동도 있어요. 개와 물고기 개와 그 돌고래의 우정 이야기. 개가 물에 빠졌는데 고래가 상어가 와서 먹으라 그러니까 돌고래가 물리치는. 그 친구하고 싸우는 거는 뭐만 들어올 때?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건. 친구를 위하지 않는 건 그건 인간의 탈을 쓴 동물한테 비교하지 마라. 식물도 양보할 줄 안다. 식물 가만히 보시면 저기 운동장에 선생님 저기 보시죠? 저기 저 가운데 소나무 두 그룹 보이시죠? 운동장 가운데 보시면 창밖에 거기 보시면 왼쪽 소나무는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오른쪽 소나무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숲 해설가들이 이런 말을 해줘요. 나무도 양보할 줄 안다. 그러니까 개만도는 고상하고 뭐만도 못해. 양보하지 못하면 식물만도 못하다는 걸 잔소리 대신에 준엄하게 이 정도는 돼야 인성교육 디지털 세대에게 그다음에 휴식의 기술 잘 놀아야 된다. 시험 때 뭐 니네들이 3박 4일 공부하냐? 공부하면 뭐해. 지금 이 남면 사무소 앞에 PC방이 가장 붐비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대목이에요 지금. 어우 지금이 없잖아요. 저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시험 마지막 날 교실 들었더니 우리 반 꼴찌애가 시험지를 팍 죄송합니다. 시험지를 팍 보더니 아유 시험 끝났어요. 이거 뭐야? 내일부터 또 6교시, 7교시. 너무 슬퍼. 애가 그렇게 울부짖더래.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이 공기력하다 하지 말자. 내 수업이 아이들의 삶과 뭔가 한 끗이라도 정말 뭔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애들이 의미 있게, 아이씨. 의미를 알면 재미를 느낍니다. 내가 이것도 지워.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를 뚫으려고 하는데, 응? 선생님들이 여기를 뚫으려고 하시잖아. 근데 얘네들은 단단한 초롱성이거든. 안 들어가. 그리고 또 점점 복잡해지니까 얘네들이 방어 기제. 영어 단어 몰라 이제 고2 정도 되면 모르죠?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아랍어랑 똑같아. 그 보면 머리 아파. 그러니까 걔네들이 아이들이 선택하는 게 잠을 선택하는 거. 네, 마지막 예능 활동의 장려. 요즘 이 끼 있는 애들 기타 치고 이런 거 버스킹. 요즘은 이게 애들이 무기력하다 하지 마시고 끼 있는 애들 있잖아요. 살살살살살 꼬셔서 점심시간에 15분 정도 길게 하지 말고 15분 정도 공연에 기회 주시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는데 달라져. 애들이 달라져. 여기 나온 애들도 달라지고 무엇보다도 이게 제가 올리면 이 영상을 친구들한테, 자기 친구들한테 다 보내요. 니네 학교는 이런 거 하냐? 애들이 학교에 대한 자존감. 또 얘기 또 한 번. 네, 내려가서 훌륭한 교회 17가지 특징 생각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키포인트는 통합수업.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통합된 수업 모델을 말씀드렸고, 그러려면 아이들의 무엇을 배려해줘야 된다. 학습자의 학습 스타일. 어떤 애들은 무슨 학습자? 어떤 애들은 무슨 학습자? 시각 학습. 비주얼 러너. 이것도 5점짜리야. 이 말이 안 되잖아. 스코틀랜드 수도인데 교실에 교과서에 있던 조그만 사진을 얘가 이렇게 칼라로 입혀서 수행평가 5점. 근데 이게 왜 영어 숙제냐? 스코틀랜드 수업할 때 칠판에 이게 하나 있으면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옛날에 그 누구야? 누구야? 어느 선수? 박지성 선수가 맨 마지막에 있던 팀인가? 그 정도밖에 애들이 모르는 거야. 근데 여기 탁 보고 왠지 같이 열린다 걷고 싶어. 문화적인 호감을 줘. 이걸 그린 아이가 비주얼 러너. 사진 같죠? 호주 닮은 애 써야 돼. 이렇게 비주얼 러너들은 비주얼 러너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유튜브에서 립싱크로 신체 학습자가 성형어 립싱크 성형 놔두시고 립싱크 동물로 위에 보시면 이건 방어중학교 학생인데 그 팝송이 요즘 아이들 코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팝송을 불러라 숙제내면서 동시에 립싱크도 괜찮다 그랬더니 애들이 지금 이렇게 립싱크 뒤로 갔다가 보세요. 그래서 이
우리가 매갈이 없다, 무기력함에 하다라는 것들은 이런 바디 스마트함, 몸이 뜨거운 아이들, 시각이 탁월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배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들이 편해. 나에게 없는 걸 강요한다. 자연과 2학년 문과 애들. 이과 애들은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콜드. 이과 애들은 콜드. 콜드. 문과 애들 핫해. 네. 존재하시고요. 이게 말인즉슨 이걸 보고 제가 점잖게 뮤지피케이션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저 깊은 속마음은 뮤지피케이션 아니에요. 그러니까 Z를 시작합니다. Z. 응? 속마음은 이거예요. 뭘까요? 네, 정답이었습니다. 지랄리피케이션. 날이 갈수록 몸이 뜨거운 아이들, 이런 아이들하고 자꾸 다퉜죠. 다투는데 이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에 혹은 수행에서 그네들의 끼를 발산한 그런 기회를 주자. 우리들끼리 지랄리피케이션.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저희 6년인가 남았는데 계산도 하기 싫어져. 이렇게 오래 남았어. 그때 이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해보려고 시도한 겁니다. 네. 자, 궁금하신 거 질문 주시면 아, 이거 평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수행 점수 반영하냐. 이게 미술 숙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기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마감까지만 내면 다 만점 줬어요. 20일까지 가라 그러면 20일까지 내면 다 친구들의 그것도 인터넷에 공개하니까 그게 상당히 애들에게 스트레스고 챌린지. 그래서 그 몫으로 해서 그리고 전부 다 저는 그걸 갖다가 땡겨서 수업을 하려고 때문에 평가기 그러면 그 마감까지 내면 만점, 하루 지나면 마이너스 1점,
이틀 지나면 마이너스 2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애들이 이거 다 할까요? 다 안 하지. 다 안 합니다. 꼭 30% 정도가 안 해요. 어떤 애들이 안 하냐? ADHD, 우울증, 인터넷 중독. 이분들이 바쁘셔. 그래서 이분들은 숙제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분들 안 하셔. 10점 만점에 70%니까 아주 아름다운 점수가 돼요. 옆에 반하고 우리 70% 플러스 마이너스 0.5. 오케이? 평균? 그렇게 하면 맞춰놓으니까. 학부모들도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민원 한 번도 없고. 애들은 지네들이 싫으면 집에 가서 엄마 왜 뭐 이러지? 재밌거든 숙제가. 집에 가서 말 함부로 했다간 이런 재밌는 숙제가 사라지거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볼 때 통계단에서 애들한테 확인시키잖아. 얘들아 니네 점수 이거다. 저는 이제 한글해서 그냥 바로 보여줘요. 매 시간 1점씩 1점 하여간 0.1이라도 더해줘. 그리고 자 빵점 맞으신 분들 나오세요. 나와. 그럼 건빵. 건빵을 제가 건빵이 그 여기 분명 여기 그 신라면 골목에 보니까 뻥튀기 차가 나와 있어요. 근데 뻥튀기 차에 10가지도 넘는 과자가 있지만 다른 거는 다 힘들어. 이 부스레기가 떨어져. 근데 건빵은 부스레기가 없어. 그리고 먹으면 나름 배불러. 그거로 나와서 야 이렇게 비닐봉지에 이렇게 건빵 있으면 이렇게 말고 크레인으로 네가 짚고 싶은 만큼 짚어. 너 때문에 이 수행평가가 가능했다. 고맙다. 그러면 애가 표정이 좋아져. 욕인가 칭찬인가. 근데 어쨌든 그 아이는 그거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고 나름 기여한 거란 말이지. 채점할 때 수행의 기준을. 그리고 수행은 이것처럼 청각이 발달한 애들에게는 청각이 발달, 논리적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숙제를 낱말 퍼즐을 만들더라고요. 퍼즐 만드는 게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되잖아요. 중복이 안 돼야 되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낱말 퍼즐 만들어요. 저절로 자기들이 선택을 하도록 돼 있어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시면 수행 결과 날로 먹으면서 수업도 좀 이제 신발은 덜 힘들고.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 카톡 아이디를 알려드릴게요. 요거 ICTSND 여기로 저한테 친구 추가하시고 바로 감옥만 알려주시면 제가 감옥 톡방에 초대를 해드릴게요. 거기서 팀 그 영태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단톡방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네, 단톡방에서 카톡방으로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여기 있는 거 아까 이런 거 한글 하면 그거 어떻게 만들었어? 그럼 저거 파일 받으시면 돼요. 받아서 그 뜯어 고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전 카페에다가 지금 카페 게시글이 9,700개인가 돼요.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들한테 이 자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주소만 선생님들한테 탁 복사해서 보내주면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게 전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저를 멀리 제가 신랑 고등학교까지 왔잖아요. 참, 참. 네, 고맙습니다.